반갑습니다, 형님들. 또 오랜만에 사고 관련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시골길 한적한 길 라이딩 중인데요. 중앙선을 살짝 물고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잘 돌아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하, 요런 경우에는 라이더가 마진을 적게 두고 돌았던가 아니면은 익숙치 않은 타이어, 익숙치 않은 바이크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금 슈퍼모타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바이크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익숙치 않은 분이거나 타이어가 좀 그립이 잘 나오지 않는 타이어, 또는 주변에 보니까 침엽수가 좀 많이 보이죠. 기온이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건데, 물론 속도를 많이 줄여가지고 큰 피해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세울라 하기보다는, 지금 이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그래도 잘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자체가 속도가 있다 보니까 멈춰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꿍 했는데 되려 꿍안할 수도 있었어요. 좀더 급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면 이미 늦었다, 꽈당하고 났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인은 라이더의 운전미숙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영상. 교차로죠. 교차로는 선진입했는 차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먼저 돌고 있는 차. 근데 지금 벤 차량이 그냥 훅 들어옵니다. 오, 들어오지 말라 하는데 박아버리네요. 우리나라 보험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뭐 블랙박스나 별도의 캠이 없다 하면은 이거 독박스입니다, 이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물론 보험 사기나 이런 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블랙박스나 아니면은 헬멧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니 뭐니 하면서 꼬장을 부릴 그런 여지가 높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라이더가 조심하고 갈게 없죠. 다음 영상. 잘 달리고는 있습니다. 잘 달리고는 있는데, 캠 각도로 봤을 때는 바로 앞을 보고 달리는 것 같은데, 캠 각도가 유달리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지금 사고 혼자 날아가는 그거를 보면은 모래가 있어요. 가쪽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딱히 크게 막 조작을 하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이거는 조금 멀리 보고 있었으면은 충분히 가능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멀리 보고 있으면서 주의를 하면서 돌리면 충분히 가능. 이거는 넘어지지 않아도 될것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초행길 플러스 숙련도죠. 그러니까 초행길 플러스 숙련도의 콜라보로 발생된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자, 다음 영상. 이 차는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닌자 300, 구형 닌자 300 정도로 보이네요. 중간에 실선 두 개. 이것 또한 해외 영상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들을 순 없는데,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애초에 라이더가 굉장히 과속을 합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 앞에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빠집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해요. 국내에서 주행할 때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 급정거, 우회전 하려고 급정거를 하거나 차선 넓게 돈다던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급정거를 해서 방향지시등 없이 돌린다 하면은 뒤에 영상이 나오는데, 비슷하다 보긴 어렵지만 급정거를 했어. 방향지시등을 안 켰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어디든 가겠죠. 근데 보통 좌측이든 우측이든 성격 급한 분들이 추월한답시고 나갔다가 그 차랑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둘다골 때립니다. 제가 법률 관련해가지고 지식 많이 있진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가해차나 피해차나 둘다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라이더의 과속이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한도어 템포 좀 떨가가지고 갔으면 괜찮은데 도로 자체가 보니까 뻥 뚫려 있네요. 반대 차선은 막혀 있고. 근데 과속이 큰 문제다. 이건 사고는 나진 않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요. 사례가 아주 좀 심하게. 왜냐? 초심자 초보분들보다는 바이크에 좀 익숙해져가 내 코너 좀 탄다 하는 사람들한테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어떤 유형이냐? 라이더 주행하는 거 보면은 잘 타요. 잘 타는 거 같죠. 근데 코너를 어떻게 들어가냐? 꺾어서 탑니다. 크게 완만하게 돌리는 게 아니고 코너 들어가서 훅 찔러서 들어가요. 코너를 완만하게 도는 게 아니고 최대한 밀고 들어가서 훅 꺾어서 들어가니까 이 코너에서 이만큼 굳이 눕힐 필요가 없는데 뱅킹 리앵글을 과도하게 주면서 타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뭐 고수라 하긴 그렇고 어느 정도 바이크가 숙달이 됐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마진 없이 그냥 타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상체는 벌떡 서 있고 오토바이를 찍어 누르면서 돌리는데 본인 생각했는 것보다 코너가 깊죠. 깊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리앵글을 끝까지 썼기 때문에. 몰라, 슈퍼코르사나 슈퍼바이크 같은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를 끼웠다 하면은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 동네에서는 그런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를 낄 리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뭐 이빠이 미기세요. 이빠이 들어갔다가 날아간 거예요. 요거는 평상시 주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수정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타고 바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타서 뭐 보통은 넘어져서 내가 왜 사고 났는지 리뷰를 하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근데 리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넘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뒤에 따라가는 일행이 캠으로 찍어주고 있었다면은 영상을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지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 조심을 하고 넘어지는 이유를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게 없거나 아니면은 캠이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 나 몰란다 이래 대보면은 또 똑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한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빠지면 아파요. 요 마지막 영상,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 급한 분들은 십중팔구입니다. 자동차가 방향지시등을 키는 시점에서 라이더는 바로 반응을 하는데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 1초, 2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이 됩니다. 깜빡이 놓고 한 1, 2초 있다가 이제 옆에를 보고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량을 움직이려 하는데 그 사이에 바이크가 미리 째깍째깍 움직이거든요. 이 차는 앞차가 이전부터 천천히 가고 있었고 그래서 추월을 하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타이밍인데 바이크가 거의 넘어간과 동시에 추월하려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과 동시에 깜빡이가 들어옵니다. 뭐 거의 동시인데 뭐 크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라이더가 속도를 줄이고 뭐 서서히 지나가는데 저도 뭐 이러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이거는 고칠 방법이 마음을 푸근하게 먹고 다니는 것 밖에 없어요. 성격이 막 좀 불같고 드릉드릉한 분들은 여차 한번 추월하려고 하고 하는데 뭐 특히나 차량 주행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서는 조금 한도 템포 떨가서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셔야 됩니다. 네, 요번 영상은 뭐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뭐 짤막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바질라, 안전한 바이크 즐거운 라이딩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들 빠바!